안녕하세요. 설계 25 디렉토리 구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분석, 설계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개발에 필요한 디렉토리를 정의합니다.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요소를 정의하고요. 범위, 기능 범위, 구현 수준, 접근 방법 등이 잘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 보완합니다. 초기에 디렉토리 구조를 잘 잡아놔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디렉토리를 정의하고요.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구현되도록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